한국 선비문화의 보고 유교 현판 이야기 기획 시간입니다. 영천의 횡계구곡에 있는 옥간정과 무고헌은 조선 숙종 때 정만양, 정귀양 형제가 건립한 정자입니다. 이들 형제는 우애가 깊어서 함께 학문을 강론하고 제자를 양성했는데요.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영천시 화북면 횡계천을 따라 도로 옆에 있는 두 개의 정자가 옥간정과 무고헌입니다. 옥간정은 조선 숙종 때 훈수 정만양 선생의 정자로 학문 수양과 제자 양성을 위해 건립했습니다. 하천 바로 옆에 지어진 정자는 제방의 높낮이를 이용해 다락집과 아담한 단층으로 꾸몄고 자연 환경에 순응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만양 선생은 종조부 정시영과 가람 이현일의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퇴계학을 중심에 두고 명제 윤증 등 소론 학파와도 서신을 통해 학문의 진수를 탐구했습니다. 옥간정의 의미는 횡계천 안반 사이로 흐르는 물빛이 맑기가 옥과 같다. 수색청 여옥이라라는 뜻으로 한점 속기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의 자연 풍광을 끌어와서 명명하였습니다. 옥간정 바로 아래에 위치한 모고헌은 아우 지수 정규양이 지은 정자로 처음에는 태고하라 했다가 영조 때 현재의 건물로 개축하면서 모고헌이라 불렀습니다. 두 형제는 평생 출사하지 않고 전원에서 학문을 강론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 저서를 낼 때에도 함께 이름을 붙였고 자손들에게도 우애를 다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옥간정과 무고헌은 보현산댐과 보현산 천문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누구나 찾기 쉽습니다. 특히 횡계구곡의 맑은 물과 주변 경관이 뛰어난 게 자랑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